자, 이제 저소득층이라든가 군인이라든가 하는 제한적인 요건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 목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청년 내일채움 공제인데요. 가입 기간 동안 청년, 정부, 기업이 함께 돈을 모으는 겁니다. 2년형이 있고 3년형이 있는데요. 먼저 2년형은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 원, 매월 12만 5천 원을 넣고 정부는 취업지원금 900만 원을, 기업은 채용유지지원금 400만 원을 적립합니다. 이렇게 되면 2년 동안 1,6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거죠. 3년형은 청년 본인이 600만 원, 매월 16만 5천 원, 정부 취업지원금 1,800만 원, 기업 채용유지지원금 600만 원 적립해서 3천만 원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만 15세에서 34세의 청년이어야 하고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신규 취업자여야 가능합니다. 월 급여 총액이 350만 원이 넘으면 안 되고요. 청년 내일채움공제 누리집에 가면 로그인 후에 바로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자격 조건이 되는 분들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가 신입사원을 위한 제도라면 일을 하고 있던 재직자를 위한 제도도 있어야겠죠. 바로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입니다. 근로한 지 6개월이 지난 만 34세 이하 근로자를 위한 제도인데요. 5년 동안 청년, 기업, 정부가 720만 원, 1,200만 원, 1,080만 원을 함께 적립해서 3천만 원을 만듭니다. 실질적으로 기업 부담금이 있지만 직원의 이직을 낮춘다는 점에서 매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